아, 여기도 아우, 굉장히 골목도 아우 이쁘네요. 우리 식당 오늘 저 스파게티 그거 하나 먹는다고 있는데 이것도 다 이제 바다 위에다 지은 곳이죠. 예, 뭐 카페도 있고 전체가 다 관광지니까 이국적이네요. 여기도 굉장히. 유튜브에 나가는 거. Hello. 고마워. How are you? Oh, very, very beautiful. From Greece. From Greece. From Greece. Where are you from? Oh, my South Kore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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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autiful. 자, besos. Una foto. Una foto. Oh, oh. Foto. Come. Thank you. Sure. 스파게티하고 사라다하고 빵. 아,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그리 보살님이 이렇게 좋은 곳에 데려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. 수중도시. 저 지금 저건 관광 여객선 같은 거라서 저분들은 한 바퀴 돌겠죠. 전체를 다 수중도시로. 근데 이 도시 전체가 다 배로 움직이니까요. 잠시 쉬었다가 이제 호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. 어쨌든 요 밑에는 다 물일 거 아니에요. 바다일 거 아니에요. 참, 말이 안 나온다. 말이 안 나온다. 여기는 상점가네요. 진짜. 아. Very nice. Un taxi.
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요. 배 타는 거예요. 이리 패스라 그러면 맞을 거예요. 호텔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. 이 도시 전체가 물속에 바다 위에 있죠. 너무 신비롭고 아주 낭만적인 도시. 스위스에서 미리조리 해갖고 한 6-7시간 걸린 것 같아요. 국경은 생각보다 네, 경찰이 와가지고 지나고 이상한 수상하지 않으면 그냥 통과. 뭐 보자는 것도 없고 여권 보자는 것도 없더라고요. 스위스에서 이제 갔으니까 철도로 갔으니까 이렇게 와 보니까 세상은 좁고도 넓구나. 세상은 하나라는 생각? 그전에는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의 엔화를 알게 됐고 또 미국에 갔을 땐 달러를 알게 됐고 또 인도 스위스에 오니까 스위스 프랑이 필요하고 또 이제 이태리로 오니까 유로화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의 가치를 하나하나 익혀가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유로화가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. 유로화로 통일했잖아. 유럽 유로화. 스위스는 이제 스위스 바로 이제 스위스 프랑스도 있으니까 다른 것 같아요. 네. 스위스는 그 호수에 오염 안 된 그런 아주 예물을 뜻이라면 그냥 이태리는 또 이태리 위에 어떤 그런 색깔 그것이 그 나름대로 멋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모자는 밥 먹고 이렇게 요 근처에 조금 쇼핑하는 데가 많더라고요. 네. 우리 보명화 보살님이 가다가 이거를 10유로 한 13,000원 정도 되는 거 하나 사주셔서 썼습니다. 가볍게 그 뒤에만 좀 떼내면 되니까 괜찮아요. 편하게 보살님이 배려해 주시는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 같아요. 보살님은 보살님은 유럽 사람들이라 그렇게 드러내고 이러는 걸 별로 아주 엄청 더웠어요. 너무너무 더웠는데 지금 이제 7시 반인가 8시 정도 됐는데 이제 겨우 선선해요. 해가 지고 이제 바닷바람이 부니까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.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또 돌아가면은 뭐 일들이 많겠지만 다 잊어버렸습니다.
8시 반, 9시 다 됐는데도 아직 화납니다. 밤새 화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번거롭게 이게 물을 베네치아의 그 도시에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차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. 성당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앉아 있습니다. 느긋하게 즐기면서 네. 아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편안하게 들어가서 이제 샤워나 하고 자면 되니까 보살님도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세상만사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그저 차나 한잔 마시면서 세상 사람 구경하고 저기 베네치아에 그 바닷물이 흘러가는 거 바라보면서 이렇게 세상 시름 잊고 있습니다. 다 잊어버렸습니다. 할 일도 다 잊어버리고 모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. 내 마음속에는 무념무상이라 네, 생각도 내지 않았고 갖고 가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. 그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즐기고 있습니다. 차후에 할 일은 그냥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. 다 잊어버리고 그저 차나 한잔 마시면서 따뜻한 세상을 보면서 그 하동촌놈이 참 이리 와 있습니다. 꿈엔 늘 베네치아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봤겠습니까, 제가. 꿈엔 늘 이즈리오, 베네치아요. 그저 보살님, 꿈엔 늘 이즈리오. 아, 얘 수시로 그냥 비둘기가 와가지고 약 올리고 가고 말이야. 또, 바닷갈매기 알죠? 가가 막 그냥 놀자고 그래 옵니다. 그저 지는 놀자 해도 나는 뭐 내 갈 길이 바쁘니까 별로 같이 어울려주지 못했습니다. 어두워지면 들어가겠죠. 아직은 뭐 화나니까요. 어두워져야지 가죠. 화난데 어떻게 갑니까? 이제 비디오. You're also there. 우리 여기서 이제 차 한잔 마신 곳이에요. 광장이고요. 광장. 어두워지니까 분위기 완전 바뀌었어요. 베네치아의 밤 풍광입니다. 이렇게 직접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누가 그러더라, 나한테 어떤 거사님이. 스님, 스님 이상하게 이태리 갔다 오면 성불하실 것 같습니다, 이래. 공부가 이곳에 올 것 같습니다, 이래. 아이고, 막, 지대리 된 도밤 많았는데, 뭐, 공부 안 이곳에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, 지금. 성불에 갈게요. 예. 네? 그러고 말고요. 아니 이상하게 내 나올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. 그 저 약초 세상 있죠, 약초 세상 아시죠? 그분 그 말씀 하시대. 승주님 이러면서 스님 세상 많이 배우고 오실 것 같습니다.
광장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있을까요? 이제 들어갈 때도 되지 않은 됐죠. 들어가려는 억울해서 너무 투자한 게 너무 많아. 여기다가 물을 광장에다가요? 네. 물을 채우니까 이게 전부 다 비치는 거야. 엄마 어디서 물을 채워요? 그러니까 우리 그건 보지 못했는데 우리 밤늦게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걸 해놨더라고. 아 그래요? 근데 오늘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물을 여기다 물을 채웠어. 그러니까 이 불이 그러니까 이게 뭐지? 이 조명들.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물어보죠. 물어볼 사람 없어요? 저 폴리스 폴리스한테. 아우 이제 밤이 됐어요. 밤. 갔다가 나오자. 네. 샤워하고 좀 샤워도 하고. 오늘 먹은 호텔의 베네치아 아침 조식입니다. 간단하게 뭐 치즈 햄 이런 거. 하고 레몬차 하나고요. 빵하고 간단한 과일하고 갖고 왔습니다. 네, 아름다운. 예, 네, 아름다운 베네치를 이제 떠나야 되죠, 보살님. 아직 안 떠나요, 스님. 우리 저기 지금 무라노라는 섬에 갈 거거든. 섬에 가요? 여기 말고 또 여기 다른 섬에 있는데 베네치랑 연결돼 있는데 바다가 밑에 오서 가야 돼요. 아. 떠나는 건 이따가 3시 넘어서. 음악 소리 좋은데. 아. 제대로인데요, 저거 음악 소리. 너도 휴학 나왔구나. 덥지 근데. 단체가 이렇게 다 깃발 들고 서 있네. 아침에는 저기 지금 교회 들어갈 사람 이렇게 줄 섰잖아요. 우리가 어저께 오후에 갔다 왔어. 교회 들어가려고 성당 들어가려고. 햇살 엄청 뜨겁네 진짜. 이 온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6, 7도 정도? 되게 더워요. 근데 이제 좀 심하게 습하지 않고요. 바다인데도 왜 습하지 않죠? 습하지는 않고 굉장히 더워요. 땀이 뻘뻘 납니다. 햇살이 뜨거워요, 햇살. 저기가 무슨 다리인가 하면은 여기 백색 다리가 그러니까 여기가 있니까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그 재판받는 데요. 재판소 왼쪽 건물이 네, 법원 같은 곳인가? 여기서 재판을 받아가지고서는 네. 이제 형이 여기서 이제 확정이 되잖아. 형이 확정이 되면은 이 다리를 거쳐가고서 여기가 감옥소인 거예요. 여기가 지금 약간 철로 됐잖아. 아, 이 건물? 그 오른쪽 건물. 그래 그래.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 다리에 그러니까는 요 다리에 지금 창문이 두 개 있잖아. 예. 그러니까는 죄수들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형수도 이게 뭐 사형수가 있는지 아니 일반 죄인들도 모르지만은 감옥소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저 창문인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 창 그러니까는 죄수들이 그 창문 앞에 서갖고서는 이제 세상 밖을 이제 보는 마지막 순간. 그러니까 그때 그 감회가 그 감회라는 거는 그 당사자들만 알겠죠, 그죠? 우리 일반인들은 그때 그 사람들. 그 심정이 안 돼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세상 밖을 내다볼 때의 그 심정 이것이 마지막으로 내가 창문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전경을 보는 것도 마지막이고 건설이 되기 시작한 도시잖아요. 그러니까 5세기부터. 아 5세기부터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20세기잖아. 또 있대요. 응. 그래서 배버스 타러 왔어요.
여기는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섬마을에 간다고 지금 배 탔어요. 저기 있으면